깜빡이는 별빛이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별빛이 깜빡이는 거는 잘 느끼실 텐데 하늘의 별이 깜빡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별빛이 깜빡이는 거고요. 제가 지금 깜빡인다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 보다 더 본질적인 깜빡임에 대해서 보다 더 미세한 깜빡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별은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보일까? 옛날 사람들은 별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별은 우리 인간이 사는 시간 척도 내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태양 같은 경우도 태양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껏해야 한 5%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구에서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수십 퍼센트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우주 어딘가에 태양 중심부에 46억 년 동안 온도가 기껏해야 5%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로 정밀한 기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3배가 바뀐다. 태양 중심부에서 그러면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성률은 80배로 변합니다. 온도에 급격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양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폭발해야지 불안정한데, 그죠?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수십억 년 동안 안정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이비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도 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태양의 나이가 그렇게 긴가? 왜 그렇게 안정한가? 태양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태양 안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이 라면을 끓이는 과정이에요. 물질이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식입니다. 그죠? 별은 그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별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별의 온도는 떨어져요. 신기하죠? 자, 물에서 에너지를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온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물이 심지어 얼기까지 하죠. 태양에서 에너지를 뺏으면 오히려 온도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렇게 신기한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별이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중력이 별을 짜부러뜨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기체 합력이 중력을 상쇄합니다. 이런 특별한 성질이 에너지를 공급하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가져오면 오히려 온도를 높이는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태양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핵융합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섭동을 받아서 핵융합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면 급격한 증가 때문에 별 내부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별 내부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면 별이 약간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서 별 내부의 온도가 떨어져요. 별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면 핵융합 에너지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의 에너지 생성률은 또 갑자기 감소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갑자기 또 감소하다 보니까 압력이 약해지겠죠. 압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별은 또 엄청난 중력을 느끼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압력이 약해지면 다시 별이 수축을 해요. 그럼 수축을 하다 보면 다시 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별의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핵융합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럼 압력이 증가하면 다시 별이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이런 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한 온도를 기가 막히게 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극도로 안정한 시스템이에요. 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별은 수십억 년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그리고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를 살펴보면 태양과 같은 별, 수십억 년 이상을 살 수 있는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 은하 어디에서도 충분히 수십억 년에 해당하는 충분히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도 우리와 닮은
외계인이 혹은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천문학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거기 누가 없느냐라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체를 찾는 일, 외계 생명의 증거를 찾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최근에 있었던 질문만은 아니고요. 이미 에니코 페르미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은하의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이 천억 개가 있고 그중 일부에 직접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왜 아직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까? 이거를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생명은 얼마나 흔할까? 생명이라는 게 쉬운 것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 지구 외에는 다른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구를 가지고 생명의 가능성을 한번 사색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지구가 과연 얼마나 특별한가? 지구가 생명에 생존하기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태양과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별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우주에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은 아니에요. 전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은하의 특징은 뭐냐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그래도 비교적 많이 진화한 은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원소 함량비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성이라든가 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특별한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은하 주변에도 우리 은하만큼 나이가 많은 은하는 널려 있습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데요. 은하 중심부에는 X선이라든가 가마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에너지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처럼 은하 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곳이 좀 좋은 곳이고요. 지구 질량, 지구 질량이 적당하게 큽니다.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지나치게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크기 때문에 지구 대기를 유지시켜줄 만한 충분한 중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중력이 좀 약해요. 지구보다 한 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에 비해서 한 1% 정도, 화성의 대기의 밀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생명이 거주하기가 좀 적당하지가 않죠. 지구의 자기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 내부에 지구의 핵이 어떤 다이나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풍에 오는 여러 고에너지 입자들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상당히 특별한 환경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지각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각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적당한 온난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행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지구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구라는 거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연히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이 학생 혹시 집이 어디이신가요? 부평. 부평이 경기도죠. 예. 자, 제가 한 명을 딱 집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저는 다른 분이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추론은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우연히 한 명을 딱 찍었는데 경기도에 살고 계신다. 그 얘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분이 여기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리시나요? 물론 논리적으로 함정이 많은 논증이긴 합니다.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가 찍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딱 찍은 지구, 우리가 우연히 살고 있는 지구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주에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에 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해야 과연 우리 지구가 특별한가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해야겠죠, 그죠? 자, 어디서 오셨나요? 네? 좀 크게. 부평이요. 부평도 경기도죠, 그죠? 경기도가 굉장히 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걸 또 하나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지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골딜락스 존이라는 걸 찾는 겁니다. 골딜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찾는 거예요. 골딜락스 이야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생기고 나서 아들한테 그 동화책 읽어주면서 처음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곰 세 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곰 세 마리가 국을 끓여놨어요. 그래서 아빠 곰의 국은 너무나 뜨거웠고요. 엄마 곰은 너무 차가웠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기 곰의 국은 온도가 딱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골딜락스 이야기가 골딜락스 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행성이 별 주변에 있는데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 뜨겁겠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기로는 적어도 지구의 샘플로 바라보았을 때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물이라는 게 결코 특별한 분자가 아닙니다. 근데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 분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물 분자가 기체 상태로 있느냐, 액체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고체 상태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조건이라는 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거죠. 너무 가까이 있다,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고요. 수성이 그런 예고요.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은 물이 다 얼어버리는 거죠. 명왕성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다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별로 가능성이 높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이 과연 우리 은하에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찾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우주에는 지층의 생명체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그 공식이 소위 말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되고 그런 태양이 행성을 갖고 있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되고 또 그 행성이 골딜락스 존 안에 있을 확률은 또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과연 외계에 우주 생명체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계 행성체를 어떻게 찾느냐. 사실은 별들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최근에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성과 별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별빛이 깜빡이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선 방향 쪽으로 행성 하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행성이 표면만큼은 별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별빛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밝다가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별빛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고 행성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예전의 별빛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주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또 행성의 질량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별빛하고 행성이 지나갈 때의 별빛의 차이가 불과
뭐 한 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천문학의 수준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만분의 1 정도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외계 행성체를 찾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별이 이렇게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태양이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은 태양도 사실은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운동이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1초에 수미터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량의 중심이 정확하게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태양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관찰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도플러 효과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빛은 별빛의 파장이 약간 짧아지고 멀어지는 빛은 약간 별빛의 파장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별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사례고요. 그러니까 1초에 수미터 정도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행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된다.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력 렌즈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이 일반적으로는 직진하지만 강한 중력장 주변에서는 빛이 휘어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별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또 다른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별빛이 이 별 주변을 지나다가 별빛이 휘게 됩니다. 마치 렌즈를 통과하는 빛처럼 휘어요. 그러다 보면 별빛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평소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이 이런 그 뒤에 있는 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별빛이 갑자기 이렇게 번쩍하고 밝아지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다 그러면 이 별이 지날 때 한번 번쩍했다가 행성 앞에 그 행성이 지나갈 때 행성이 이 별을 지나갈 때 또다시 이 별빛이 휘니까 또다시 이렇게 번쩍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행성의 질량 그리고 행성의 공전 궤도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KMT-NET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한 행성 찾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그 다음에 칠레, 그리고 이제 호주 세 군데에다가 망원경을 세웠습니다. 그 옛날에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모든 대륙에 식민지가 있었으니까. 이 망원경은 세 개의 대륙에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 망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밤새 하루 종일 태양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별이 번쩍번쩍 반짝이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시작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외계 행성체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숫자입니다. 거의 1000개에 가까워요. 그중에서 골딜락스 영역에 있는 거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 통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중에서도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거주 가능 지역에서도 지구형 행성도 적지 않이 발견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한 11.9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해서 외계 행성계로 이주하겠다. 그럼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될 텐데 가려면 조금 먼 거죠. 별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12년이 걸리니까 사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질문, 과연 우리 지구가 특별한가 아니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과연 지구와 같이 골딜락스 영역에 존재하는 지구형 행성은 우리 은하에 몇 개나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죠? 예.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지구와 같은 자기장이라든가 지구와 같은 적당한 질량이라든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려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관측으로는 어쩌면 생명이라는 것이 그다지 드문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씀을 요약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대체 천문학자들이 뭘 하느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계행성을 찾는다라는 거는 아까 여기 경기도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카오스 강연에서 유일한 경기도민인가 아닌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